좀 돼서 이 차를 가는 분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1차를 그러다가 또안 보면 잊어먹는 게 아닌가. 어차피 잊어먹어요. 잊어먹는 거. 그 잊어먹는 거를 방지하는 게 모의고사를 봐서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걔를 보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긴가민가? 그럼 내가 얘가 또 조금 기억이 사라져 있구나. 그럼 그 파트만 찾아서 한번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어디가 잊어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전범위 풀다 보면은 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 긴가 민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럴 때 그거를 보완할 때 그럼 이론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쉽지 않으면은 여기 이렇게 압축 정리된 거 안에서도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애들을 집중으로 해서 문제를 주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를 주진 않는다고요. 그럼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지금 요약 정리된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시 되새김질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거를 봐줘야 돼요.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볼땐 이런 거죠. 시험 들어가기 전날 있죠. 하루 이틀 전에. 뭘볼 거냐 이거죠. 하루 이틀 전에. 그렇잖아요. 특히 전날 같은 경우는 봐야 될때 기본서를 훑어본다든가 요약집을 훑어본다든가 어렵다고요. 왜? 전체를 다 훑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쓸수 있는 자료예요. 이런 게. 그리고 시험장 당일날 있죠. 당일날도 가면은 뭐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훑어봐야 되는데. 한 시간 전에 도착한다 그러면 개론 볼때 30분 투자하고 민법 볼때 30분 투자한다 그러면 분량이 어떻게 돼요? 작아야 돼요. 분량이 많아서는 그 시간에 볼 수가 없어요. 전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제목이라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가지고 전체적인 기준을 한번 마련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기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을 들어갔을 때 생각이 날수 있다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선생들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정도의 내용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론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안날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나시거나 그러나요? 볼 때? 우리 나중에 저기 뭐죠? 홈페이지에다 올려주겠지만, 우리가 토지 선매 있죠? 예, 선매할 때 협의 기간이 우리 요약집에는 2개월로 돼 있어요. 그게 1개월로 수정해야 돼요. 바뀌어가지고, 1개월로. 그래서 토지정책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있죠. 그래서 토지정책 고점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페이지가 정책을 보시게 되면 박스로 돼 있어요. 페이지가 몇 예? 85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선매 그 협의 기간이 2개월로 돼 있죠. 2개월 내 선매자 지정해서 할때그 2개월을 1개월로 바꾸시면 돼요. 1개월로. 그다음에 이제 그 거기 보시면은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있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빌드에 대한 것이 있죠.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준공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죠? B가 들어가는 거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갈리는 게 뭐가 갈리냐면은 이게 갈리는 거죠. 먼저, 트랜스퍼라고 해갖고요.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 있죠? 소유권을 정부 등에다가 뭐 해주는 게 있어요? 이전해 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라고 그래갖고요. 민간이 그 시설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먼저 나오면은 BO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먼저 나오면은 BT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들어오면은 BTO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트랜스퍼가 되면은 BOT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넘겨주고 운영권을 획득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민간이 먼저 그 시설을 운영해서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BOT가 될 수도 있고 BTO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빌드는 여전히 똑같죠. 예, 그러니까 민간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을 하죠.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누구에게? 정부에게 이전해 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리스가 나오죠. 그 시설에 따른 부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시설에 따른 뭐를? 임대료로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L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BTL이 들어가면은 임차 또는 임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BTL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빌드 온 오퍼레이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민간이 시설을 뭐 하고요? 준공을 해요. 그리고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얘네가 보유해요. 그리고 얘네가 그 시설을 뭐 해서? 예, 운영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복합 이 터미널 있죠. 예, 이런 거 할 때 이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저기 유성 있죠. 유성 쪽에 이번에 그 복합 터미널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계속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민간으로 지금 그 시도를 했다가 근데 민간이 자기들을 돈을 들여서 터미널을 지었잖아요. 그 운영을 통해서 일정한 뭐가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이 부지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재산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 수익적인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답이 없으면 그러면은 민간 애들이 여기다가 몇백억이나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완성을 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럼 추진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 대신에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은 단지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복합 화물 터미널이 이제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들어갔을 때요. 아, 첫 번째 자산 관리 있죠. 예. 자산관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때 쓰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방법에 포트폴리오 관리나 재투자나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매입 매각 관리 있죠. 이게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똑같이 이게 무슨 관리에 해당이 된다. 자산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죠. 관리 방식에 따른 구분에서는 자가관리라고 있죠. 얘를 직접 관리, 그 다음에 무슨 관리? 자치 관리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 있죠. 얘를 간접 관리, 그 다음에 외주 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관리의 장점이 있죠. 장점은 일단 뭐가 잘 된다고 그랬냐면 기밀 유지가 잘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강한 뭐가? 지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고요. 단점은 뭐가 있냐면 타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거. 근데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겠어요? 타성을 방지해 주죠.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를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 주겠죠. 이런 게 이제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이 뭐겠어요?
예, 기밀 유지가 잘안 되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대신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요. 전부를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우리가 그 신탁, 관리 신탁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서 명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가 관리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다 책임지겠어요? 관리회사가 그렇죠.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혼합관리는 일부분만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를 다 자기들을 책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시설의 일부분만 자기네가 관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무슨 관리다? 그게 혼합관리예요. 그래서 혼합관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어떻다? 예, 불분명하다. 예. 얘네가 관리 방식 안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네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요. 매장형 부동산이 비율 임대차 쓰고 있다는 것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때는 지금까지는 매장형 부동산 말고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제 부동산 뭐가 있어요? 마케팅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마케팅 대상 한거 기억하시나요? 마케팅 대상. 부동산. 부동산 증권, 부동산 서비스 있죠. 얘가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있죠. 예, 공급 마케팅, 분양 마케팅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마케팅, 중개 서비스에 관련된 마케팅, 감정 평가에 대한 마케팅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구체화됐었을 때 그것도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전략에 가게 되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얘는 누구 위주에? 공급자 위주에.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얘는 누구 위주에? 수요자 위주에.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이 있죠.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예, 거기에 초점을 둔게 관계 마케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만 구별할 수 있느냐도 물어봐요. 이것만.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요,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파워가 대단하다고 할수 있죠. 브랜드 파워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의 가치는요, 우리나라 아마 저기 S전자보다도 훨씬 클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S전자는 몰라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브랜드의 이미지만 보고도 이 상품이 어떨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고객들하고 접근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무슨 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브랜드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주어지는 행복함, 편안함, 따뜻함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것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무슨 원리를 바탕으로? 예, 이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일단 고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마다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20대를 타겟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컨셉이 다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근래 나오는 것 중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발생하는 신기종이 있잖아요. 걔들의 이제 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죠. 젊은 층의 입장에서 이뭐 20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걸 선호하는데 남자들은 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을 중시한다든가 이게 틀리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에 대한 이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뭐에부터 관심이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구매를 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 광고의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게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있죠.
예,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할 때 쓰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SDP 전략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4P 믹스 전략이. SP 들어가는 게, 이게 S가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이게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하는 거고. 타겟팅이 표적 시장.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는 게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략할 수 있는 고객이 있죠. 예, 고객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버리는 거고요. 그 구분한 고객층에서 표적 시장은 가장 자신 있는, 그죠? 예, 그런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게 표적 시장. 그럴 때 이 고객들이 소비하는 물품들 중에 보면은 나 말고도 공급하는 여러 개의 기업의 물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 상품이 어느 쪽에 위치를 둬야 되느냐, 고가품으로 놔야 되느냐, 중저가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P 믹스 하면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유판, 그래서 네 가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매 촉진. 그래서 유통 경로라는 것은요, 중개업자라든가 분양 대행업자를 이용하고 좋은 조건의 융자 있죠. 예, 이거를 알선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판매 촉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광고 있고요, 홍보 있고요, 인적 판매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제공하는 거. 결국 이 마케팅이라는 게 고객들의 반응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해서 자사 제품을 소비하게 유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마케팅이고, 지금까지 마케팅에서 출제됐을 때는 95% 이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케팅. 그러니까 얘도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형식만 다르게 줄 뿐이지 기본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쉬어요. 그러다가 한 번쯤 이런 애들이 툭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얘하고 동떨어지게끔. 그러면 또 당황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칠판에다가 이거 지문 다섯 개 적어놓고도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이거를. 혹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안 나왔을 때구나. 뭐 이런 거.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풀어주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상복합 있잖아요. 분양에 따른 마케팅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 서비스 있죠. 이런 거 할 때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모에 따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적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마케팅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뭐 아주 생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예. 듣기는 다 들어본 거예요. 그게 누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가 돼 있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예, 그거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예, 그 부분이니까 조금만 아마 집중하시면은 뭐 무난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요즘 학생분들이 민법이 어렵게 나온다라는 이런 게 팽배에 있다 보니까 얘한테서 점수를 많이 맞아서 꿔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역효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봐가지고 60점이 넘기면은 저희들은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60점이 아니라 뭐 70점, 80점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법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예, 네, 그랬을 때를 두 개를 합쳐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너무 일정한 수준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개론에서 민법으로 혹시 만약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몇 개 꺼줄 수 있다 그러면 맥시멈 한 4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거를 뭐 8개를 꺼달라든가 뭐 와서 그러면 땡깡 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8개를 줘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4개만 더해줘도 굉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4개 있죠. 조금만 하시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에? 80점이요? 이거 제가 얘기했지만 한쪽을 80점 맞고 한쪽을 40점 맞추는 거, 이건 가을의 전설에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어렵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서 한 문제만 삐끗하면 과락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이것도 신의 점수죠. 딱 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 합하면. 아, 이렇게 맞고 된 분을 본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것도 그분의 시험 운이죠. 얘가 그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 얘가 그래도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얘한테서 일정한 점수가 더해져서 합격이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때 되면 사람들은 이것만 자꾸 부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일정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너무 그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시면 그렇진 않아요. 아, 60점.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잘 해주시면 참. 자, 이 그다음에 이제 감평에 들어갔을 때요. 가치 이론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가치 판정 기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있죠. 그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죠. 그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죠. 근래는 이제 시험상에서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해요.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뭐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죠.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뭐 가격의 특징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이쪽을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거는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뭐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시장 가치라고 했을 때 얘는 항상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는 항상 무슨 시점? 예, 기준점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외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황 기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서가 붙을 수 있어요. 일종의 조건부 평가죠. 예. 그래서 조건부 평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나지 상정 평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토지상에 뭐가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도 건축물이 없는 나지로 보고 평가라는 것이 있죠. 그게 표준지 평가라고 그랬어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나지를 기준으로 기준점 현재 상태에서는 그 토지는 건부지인데 건부지라고 보지 말고 무슨 상태로 나지 상태로 보고 평가라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은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지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지선다가 들어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전에도 그거를 활용해서 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시는 게 일단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 시점은 뭐가 기준점인지는 아시죠?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이게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고요. 대신에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규칙에서는 기준 시점을 뭐라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냥 감정평가상의 기준시점을 물어봤을 때는 그냥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면 되고 문제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나오면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고요. 네? 근데 통상은 그걸 너무 많이 줘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있죠. 그걸 줘요. 심지어 가격 조사 작년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라고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쪽에 이론이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줘요. 간단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에서 7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요즘 한 두세 개 나와요. 걔는 버린다 손치더라도 이론으로 나온 건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가치 재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측정은요, 항상 이 상태를 기초로 측정해야 돼요. 무슨 상태? 최이효 이용. 그래서 최이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최이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최이효 이용이라는 것은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 상태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면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는 원칙이 있죠. 예, 걔가 변동의 원칙하고 뭐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 예,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 과거나 현재 이용에 기초한 수익을 근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래 변화를 기초로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최이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때 내부 측면의 원칙이 있고 외부 측면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측면에서는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균형의 원칙.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뭐를 적용하냐면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게 무슨 원칙? 적합이 원칙이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면 무슨 감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적 감가라고 줬을 때 내부 측면에서 밸런스가 맞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상태 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지 오래된 건물은 대지가 있잖아요. 여기 꽉 메워서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전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감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이, 최근 지어지는 건물들은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2층 단위로 화장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1층까지만 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내부적인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럴 때 무슨 감가를 주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그러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위치했을 때가 적정한 가치를 갖게 돼요. 근데 문제가 이 주택이 고급주택인데 얘가 서민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감가를 줄 때 그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고급 백화점 있죠. 수입품만 취급하는. 그게 들어가 있으면 장사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같은 상업지역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를 물어보는 게 균형과 적합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얘들만 답으로 줬어요. 얘들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기타 관련된 원칙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슨 원칙이냐면 대체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 원칙. 그래서 얘가 삼방식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게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얘네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지선다를 만약에 내면은 얘를 기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럼 얘가 빠지고 얘네 다섯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 포함하고 얘가 빠지고 또 다섯 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관계는요, 그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 뒤로 가시게 되면 그 기여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생산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만약에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 가치가 10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2억을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평가서는 이 건물의 가치를 12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10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15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비용이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추가되면서 전체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 기여했느냐를 보는 거죠. 얘가 6층 구매면은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서야 돼요. 근데 얘가 안 들어섰단 말이에요. 나중에 증축을 해서 6층이 됐으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었다 그래서 임대의 수익이 더 커지냐면 그렇진 않죠. 엘리베이터가 느는 공간만큼 임대 공간은 줄어들어요. 근데 주변은 이미 다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주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전체 가치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럼 평가사는 2억이 추가로 들어갔어도 그냥 10억으로 보는 거예요. 별 가치가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때 쓰는 게 기여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경쟁 과정을 거쳐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시에 중개사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걔가 독점이잖아요. 그럼 학생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독점인 상태로만 수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경쟁 학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 학원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추정하는 게 경쟁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된다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강남 부동산 가격이 비싸게 평가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요는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공급이 들어설 가능성이 적죠. 그러니까 가치가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로 공급의 증가는 어렵지만 한 몇 년 지나면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치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대로.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이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는 이 상태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최이효 이용. 그럼 왜 최이효 이용 상태로 평가해야 되냐면 부증성이라는 것과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상태? 최이효 이용 상태. 그럴 때 이제 거기 보시면은 최이효 이용의 원칙 안에 보면은 합리적 이용 방법이라고 그러죠. 주변 토지 상황으로 봐서 시장 소요가 있는 이용, 가까운 장래 합리적으로 사용한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50년, 100년 뒤에 이용을 가정해서 평가한다는 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준 시점으로부터 한 2, 3년 내에 그 이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합법적 이용이라는 건요. 지역의 건축 규제, 지역 규제라든가 또는 환경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개발 사업과 부지의 규모 있죠. 예, 이런 게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렸지만 예식장을 지어야 되는데 대지 면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연면적은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식장 같은 용도가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조건까지도 다 충족이 되는 이용이어야 돼요. 그런 이용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여기 내용은 간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서 정리를 해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있죠. 예, 얘는 그냥 이거라도 알아두시면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체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한다? 예,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예, 개별 분석이죠. 부분 분석이고 미시적인 분석이고 개별 부동산의 무슨 이용? 예, 최이효 이용. 그래서 구체적인 예,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작년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구별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늘상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글자 따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이거 처음 이렇게 나왔냐면 그렇진 않아요. 계속 이거 갖고 도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것도 바꿔주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분석이란
대상 지역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 가면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동일 수급권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요. 부동산 이용이 어떻게 돼요?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예,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요 지역 요인이라고 그랬을 때 지역 요인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과 플러스 기상 상태 있죠. 그것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를 시험에서 나와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잖아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단 하나만 바꿔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는 건 이제 동일한 시장적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거지 있죠.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의 통근 가능성이 있죠. 예, 이게 이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요거 통근 범위 기준으로 해요. 그죠? 도심의 통근 범위. 근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없다. 축소가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것도 있죠. 왜 지방에 가게 되면 집성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만 동일수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외의 지역은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문제를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감정평가 방식이 있죠. 예,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안에 있는 이론은 실상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방식에서 박스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그 다음에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도 있죠. 그게 더 중요해요. 요즘 이론은 이걸 물어봐요. 거기 앞에 있는 원가 방식에 와서 제조업 원가, 감가 수정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초적인 개념만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에서는 요거 수정 들어가는 거 정도, 예, 수익 방식. 그래서 실상은 이론의 3방식에서 그 정도 해주고요. 테마 38,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38, 39, 40, 이제 이게 40인데 이게 39로 되어 있군요. 가격 공시도 있죠. 예, 그 정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뒷부분을 마무리해드리죠.